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굉장히 잘 사는 그 집이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그 집이 뉴질랜드로 이사 갔어요. 제가 2004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다 보니까 결혼하고는 못 가고 방학 때 갔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그 동생이 거기 워클랜드에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냥 근근하게 사는 거예요. 2004년이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꽤 될 텐데 그 정도의 국민소득인 그 1990년대 뉴질랜드 가서 지금 근근하게 사는 걸 보면서 제가 아, 우리나라도 이 정도 되면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는 시민의식과 이런 것이 성숙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깊게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한 28,000불, 9,000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혹시 갖고 계시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들은 우리들의 공동체야. 단지 좀 불편하고 우리보다 느리고 뭔가 행동이 어눌하고 이런 것뿐이지 그들이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부터도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으로 장애를 생각했다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더군다나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인식이 강하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 운동이 있어줘야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네. 저의 깊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캠프에서도 각 그 시군구에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을 한 사람들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휠체어 타신 분이 둘이고 그 다음에 농아인 분이 넷이고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죠. 처음에 선거사무소 본부장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 행동이 조금 느릴 뿐이고 우리하고 다를 뿐이지 다름을 인정해야지 그것이 차이라고 생각하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보다 신체적인 여건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냥 그 태도가 좀 느린 사람, 말이 좀 느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동료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가 안 됐죠. 그 장애인들 무슨 시설이 들으면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마무리부터 갑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저는 교육기관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질문이 빠졌어요. 진도를 빼려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질문 해주시죠. 우리 최순장 후보께서 굉장히 좋은 철학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필요하고 또 특수실무원이 함께 옆에서 교육을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특수실무원의 그 어려운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제자가 아주 중증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용인에 있는데 제가 거기 이사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보면 애들이 전혀 못 걷죠. 근데 교사가 1.17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증 어린이들한테는 한 명 가족도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운동이었는데 갔더니 이런 그 실내 체육관에서 걔네들을 공굴리기를 하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양쪽에 이렇게 팔을 꼬고 개를 끌어서 공을 굴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저희 특수아동들에 대한 교사는 우선적으로 그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면 제대로 해주고 안 하면 뭐 좀 늦게라도 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교사는 지금 많이 육성되고 있는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좀 더 그들을 제대로 케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학생의 인권과 복지, 교사의 권리와 자질에 관한 것입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다른 몇 지역 교육청의 경우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 인권과 복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앞세우는 경우 교사의 교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몇몇 뉴스를 통해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 교사의 자질 문제, 학생의 비행에 대한 문제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각 후보님의 견해, 정책 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최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권과 교권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학교 안에서의 민주적인 절차와 신뢰, 배려가 갖춰졌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정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하셔도 집에서 부모가 교육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잘하고 어느 한쪽이 못했다고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서 부모님들한테 제대로 못 배운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배드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 선생님들이 여기 뒤에 나오는 교사의 자질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피라미드의 구조를 잘 보시면 사회 구성이 그 피라미드인 거예요. 그러면 소위 대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조직에서 하부 구조에서 올라가는데 그 모든 구성원들이 다 훌륭할 수 없죠.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선장을 하고 회사 고등학교 나와서 누구는 항해사가 되고 아니면 회사 고등학교 못 간 사람은 그냥 배에서 짐을 올리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짐이 올리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를 저는 다 아우러져서 가되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질이 좀 취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회인데 어떻게 다 우수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들여다보는 학부형이나 또 그 선생님을 바라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권을 본다면 그렇게 막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의 인성의 교육에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요새는 자율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자율성을 제대로 살리면서 정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의 교육 공동체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또는 뭐 직원이나 뭐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교장이 하더라도 학생들을 내 아이, 나처럼 생각해서 사랑을 보답한다면 학생들이 저는 아무리 선생님이 혹시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들고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제일 앞에는 선생님이 먼저 앞장서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이에 대해서 도움을 질문해 주세요. 네, 교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예비 공고문을 봤을 때는 교원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교원들을 불필요한 경쟁으로 내모는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교원 성과급이나 교원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은 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원 경쟁력에 대해서 그 단어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교원의 경쟁력은 아까 여기 교원의 자질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청이 투자하겠다는 저는 의사입니다. 여기서 경쟁력은 누구나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교원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제가 지난 3년간의 인천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교원을 재교육하거나 또는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는 데 거의 돈을 안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삼성 하시면 삼성이 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됐겠습니까? 삼성에 오면 우선 삼성맨을 만듭니다. 그건 끊임없는 재투자로 그들을 능력을 높여주거든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범대학이나 교원대 갈 때 엄청나게 실력이 좋아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딱
배출이 돼서 교육 현장에 가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그 선생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능력이 있게 하는 데에서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도 마찬가지 경쟁력을 좀 높이는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는 뭐 일부이긴 하지만 인센티브도 주고 예, 옛날에는 외국에도 보내고 했는데 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투자를 한다면 교원의 자질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도우보님 답변 바랍니다. 네, 저 도성우는 교복 입은 시민,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학생들을 그동안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교육의 주체로 호명하고자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평등하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권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에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41개 직종의 교육감 고용직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함께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인권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학생 인권 조례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 인천에서는 학교 인권 조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통해서 보편적인 복지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수업료라든가 교과서 대금 그리고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공립유치원부터 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앨범, 돈이 없어서 앨범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앨범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적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문화복지포인트제 실시 등을 통해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교육의 질을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 그리고 양성 과정에서부터 훌륭한 인격을 갖춘 교사들이 교직에 입직할 수 있는 그런 양성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좋은 선생님들이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최우보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도우보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 이런 데서 근무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한 4년요 중고등학교 근무하다가 떠났지만 지금 제가 가봐도 거기는 굉장히 관료적이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여기 끝에 앉으시고 쫙 손님들이나 이렇게 앉으시고 앉는 자세부터가 제가 근무했던 75년도하고 거의 똑같아요. 굉장히 안면하고 있는데 우리 도우부님이 생각하는 그런 교육계의 경직성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교사의 교권을 어떻게 확립하실 수 있는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교장의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을 내려놓고 자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동암중학교 혁신학교였습니다. 모든 것을 선생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가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둡니다. 학생들도 자기네들의 규정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성원들끼리의 서로 또 합의를 위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이런
3주체, 4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요. 일단은 교장의 그동안 그 권위주의적인 갑질 형태 이런 것을 교장 스스로부터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또 차를 스스로 타고 온다든가, 또 학교에 가면은 교장 선생님이 차 대는 자리가 있어요. 뭐 그런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 교장이 오기 전에는 밥 숟가락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부터 내려놔서 서로 합의하고 존중하는 그런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촛불의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토론은 학교와 마을 교육, 교육의 주체에 관한 것입니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교육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 마을의 여러 교육 자원이 적극 참여하는 이른바 마을 교육의 화제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모범이 되는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사례도 있고 또 경기도 시흥 등의 국내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교육의 질, 공공기관과 민간 사이의 불신 등 여러 부작용 혹은 논란도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로부터는 교육의 주체성, 자율성을 요구하기도 하며 학부모와 시민으로부터는 교육의 주체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논란 역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후보님의 견해, 정책 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은 이제는 개별 가정 그리고 단위 학교만의 책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만 생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학교에서 보내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은 지역사회와 마을입니다. 한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은 이제 더 이상 교과서만 누르는 또 주입식 교육만으로 또 문제풀이 입시만 연습으로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암중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운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적인 조직문화가 가장 그 밑바탕이 돼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있어야 수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가볍게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의 활발함, 그리고 이제까지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모습은 행사가 있으면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 뭐 의자를 갖다 준다든가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 머물렀다면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당당히 교육의 주체가 돼서 똑같이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미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요구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강사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제가 그것을 뭐 완전히 다 끝까지 보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마을 속에서 주체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까지만 보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학교만이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요즘 교육혁신지구, 지역교육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이제 그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그런 인프라들을 우리가 갖춰나가는 그런 준비와 마을교육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여 앞으로 우리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 후보님 질의해 주세요. 그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동암중이 교장으로 계실 때 유일한가요? 네. 그
그 교사와 교장으로 계셨을 때 잘한 것도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참 후회되더라. 이건 좀 잘못했다 이런 거 없으신가요? 후회되는 거 갑자기 그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제가 교직에서 한 33년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동암중학교 교장을 하게 되었는데 교장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서 이 교육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또는 그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도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원 평가라든가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들, 그다음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돼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느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막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좀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교장이 또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우건이 주제 토론해주세요. 예, 학교와 마을교육 교육의 주체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 마을교육이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는 학교와 교육 공동체가 같이 주체적인 일을 해서 학교 교육을 좀 더 발전시키면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제가 대학 재임 시절부터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저 또 총장이 되면서는 더더욱 없이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행을 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모두 모여서 이해를 구하고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들면 그 효율이 훨씬 배가 되기 때문이죠. 교육이란 단위 학교만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은 물론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상생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 교육을 봤을 때 대학에 있었지만 저는 2003년서부터 총장을 하다 2015년까지 약 12년, 3년간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수학과 과학의 캠프를 많이 했고 학부모도 많이 만났고 그때 구청장, 그 다음에 교육청의 장학사, 뭐 장학관, 그 다음 교육지원청에 있는 많은 전문직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보면 각 그 조직체가 각각의 일을 하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가장 취약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봉우리만 보지 소위 골짜기가 좀 올라가려면 네트워킹을 돼서 하면 훨씬 효율이 좋을 텐데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총장이 되면서도 이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대표적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할 때도 대표적 공약이 교육 행정 분야에 만든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신설하겠다 합니다. 거기에 제가 각각 위원회를 둬서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그 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간호교사도 있고 나머지 예, 교육감 그 휴하에 있는 소위 뭐랄까요 비정규직들이 한 7,600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문제도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상향식의 의견이 올라오게 하면 어떤가 라는 생각에 사실은 민간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유학기제와 관련돼가지고 다양한 진로를 위해서 이 민간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인천시 교육청이 인하대, 인천대, 연세대, 그다음에 글로벌 대학 캠퍼스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대학생이 중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일부 담당하는 걸 한다면 현재 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들이 마련한 그런 자유학기제보다는 훨씬 풍부한 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 한 가지 그런 제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따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부님 질문해 주세요. 네, 잘 들었고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를 만들 때 교육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장에는 선생님한테 모든 짐을 주고 좋은 단어는 국가가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선생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자유학기제의 한 일원으로 숭덕여중을 갔었습니다. 저는 여성과학자로 특강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미장원 원장님, 그 다음에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 시인 이렇게 오셨어요. 그분들이 직업에 귀천해서가 아니고 그 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들은 학생들의 진로를 설명해주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을 선호하겠는가 차원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 학생들의 학부형의 차원에서. 그러면 자유학기제는 국가가 만들어 놓고 학교 현장에다 던지니까 선생님들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컨택해서 그분들을 모셔와서 특강을 하기에. 저는 그걸 보고는 그때는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금 교육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유학기제는 교육청이 준비를 해서 학교 현장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드리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짜증내겠어요? 그분들은 첫 번째는 애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학기제는 국가가 만들 때 충분한 준비를 해서 줘야지 그냥 던지기만 하니까 선생님들은 A 던지면 A 쫓아가야 되고 B 던져지면 B 쫓아가야 되고 이런 교육 시스템이 저는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청에서만이라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런 전달사항을 좀 준비해서 선생님들한테 드리면 선생님들이 훨씬 가볍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인드에서 이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이란 이것입니다. 조금 설명 드릴게요. 지금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각 후보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 자체로입니다. 주제 그대로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최 후보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육, 안전한 교육에서 행복한 교육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이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 자기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옷을 좋은 걸 입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좋아서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입은 바지는요. 제가 85년도에 입던 바지입니다. 아까 우리 수영이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40년 전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바지를 입어도 행복합니다. 왜? 이걸 입으면서 그 옛날에 내가 입었던 허리 사이즈를 그래도 갖고 있다는 이런 것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바지가 뭐 완전히 몸빼 바지 같지만 그래도 내가 입고 다닌다는 것은 행복하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해야 되는 건데 학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게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복지사 세미나에 제가 갔더니 나와서 얘기하는 그분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다른 학생들하고의 생활의 차이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학교를 싫어하고 그랬다가 제가 교육복지사 같은데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정말 감동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 뭘까 저는 아직도 답은 없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교육은 사람의 가치 기준이 다양하고 각종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죠. 그러나 지금 교육청이 맡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안 되면 그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현장에 있는 어떤 교감선생님을 만났더니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무슨 문제가 났을 때 그 사건의 처리에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야, 교육 현장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모든 것을 그 담당했던 분한테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분들이 안 하려고만 하지 그것을 갖다가 학생들이 일어나는 것을 뭔가 좀 막고 이렇게 하려는 마인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너무 경직되게 뭐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에서 문제가 났다 그럼 선생님한테 책임을 지는 이런 시스템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뭐 근절하겠다 이런 다른 후보들이 쓰셨더라고요. 저는 근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막아서 100% 그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막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 10명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했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 부모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요 10%밖에 안 됩니다. 정말 부모님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기회 주시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폭력도 근절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감수할 것인가, 그것이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부모님 질의 주세요. 그 현재 학교폭력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 또 회복적 정의 이런 것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생활지도라는 말 대신에 생활교육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적 정의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회복적 뭐랄죠 단어가? 회복적 생활교육? 생활교육. 그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어떤 정책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중심이기 때문에 우선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면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열린총장실 할 때도 학생들의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학생들의 그 애로사항을 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대학 다니셔서 알겠지만 그 학과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복수 전공을 3학년 1학기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묶어놨냐 그랬더니 그게 다 학교에서 일인 거예요. 강사도 더 써야 되고 강사료도 더 나가야 되고 직원들도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들이 3학년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에서 복수 전공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문제다. 학생들이 한다면 걔네들을 믿고 풀어줘야 되는 거지 왜 학교가 학교 편한 대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느냐. 그래서 그걸 다 풀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 중에서 180개 대학 중에서 복수전공과 학과를 4학년 2학기까지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해했거든요. 네. 저는 학교폭력도 다 어른들의 얘기예요. 선생님들의 얘기고 학생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듣고 그래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두 분님 주제 좀 해주세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학에서 한 76년간 종단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관계였습니다. 20, 30대 권력이나 또는 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들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결국 관계라는 말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스치면서 맺은 관계가 아니라